심한 관절염으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불어나는 뱃살은 그녀의 최대 고민거리. 아, 이렇게 배만 이렇게 살이 쪘죠? 팔다리는 근육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얇더라고요. 다리가 특히 가늘어요. 그래서 지금 창피했어. 아주 죽겠어요. 늘어난 뱃살 때문에 점점 빠져가는 하체 근육을 볼 때마다 속상한 경자십니다. 근육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관절도 이렇게 좀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이상한 병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고혈압, 관절염까지 호소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근력 감소. 근 감소증은 팔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근 감소증을 말하는데요. 근육이란 뜻의 사코아 그리고 부족 감소를 의미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2017년 초 세계보건기구는 사코페니아를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했고요. 정상보다 근육량이 적은 것을 정식 질환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관절염은 24.1%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24.8%가 증가, 고혈압은 62.9%가 증가한다는데요. 근육은 30대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60대 이후부터는 무려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근육 감소는 질병으로 인식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육이 감소하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률도 3배나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근 감소증이 있으면 사망 위험률은 4배 증가. 보행 속도까지 느리다면 사망 위험률은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항목에서 8개 이상일 경우 근 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근육 재료인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근육과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